북한이 최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잇따라 선보인 무기들을 실전 배치해 모두 투사할 경우엔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31일 동해상에 쏜 발사체의 연사 간격이 3분대로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과 9월 각각 17분과 19분의 발사 간격과 비교하면 큰 진전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VOA에 일반적인 방사포의 연사 속도는 초단이라며 오히려 3분이라는 간격이 발사 과정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ounds like a lot, but I don't really know what the big problem was because you can program the target in between or even before you launch the first missil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성능이 검증된 일반적인 방사포의 연사 속도가 20에서 30초 간격임을 고려하면 한창 완성도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Maybe the most confident they felt was if they gave it a little bit more time. Alternatively, they may have pushed the button after 20 or 30 seconds, and the missile didn't go. 베넷 박사는 방사포의 비행 거리와 속도, 고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 특성을 보이며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 등으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선보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 등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조합해 발사할 경우엔 큰 위협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going to neutralize even more of the missile defenses. And that's going to make it such that a missile like this 600mm one that's flying a ballistic trajectory is far more likely to make it to target.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무기들을 조합해 발사하는 총력전 상황을 감안한 미사일 방어 체계 전략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